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블랙메이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네, 다들 왜 질문을 갑자기 이렇게 받나, 뭐,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튜디오에서,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준영이고요. 얼마 전에 앨범을 또 발매를 하게 됐고, 곧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기분은, 사실 아침에는 조금 날씨가 우중충해서 조금 처졌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짱 많이 보냈는데. 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은? 오늘 아침에 저는, 이불 정리를 했죠. 제가 새해부터, 새로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만든 습관인데, 이제 꼭 침대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어제 자기 전에? 아, 옷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콘서트 연습이 좀 새벽 같이 있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집이 사실 좀 정리가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집 정리를 조금 하다가 잤습니다. 35 기업.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제일 재밌는 거는 일단, 사실 기타 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정말 미미하지만, 하루하루 거듭될수록 정말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게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착하다. 한창 귀여울 때 알지. 네, 고맙습니다. 네. 외출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외출할 때 필요한 세 가지. 뭐, 사실 저는 스케줄이 없으면은 혼자서 다니기 때문에, 네, 핸드폰, 지갑, 차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콧소리가 조금 나죠. 네, 아직 코가 조금 막혀 있어요. 네, 죄송해요. 자, 제일 좋아하는 장소.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작업실인 것 같아요. 네. 작업실에서, 이제, 뭐, 아까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혼자 좀 기타를 만지는 시간도 좋고, 네. 그냥 그렇게 있는 시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이 갑니다. 작업실을. 네. 자. 그리고, 네. 가장 좋아하는 나의 습관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를 생각하신다면은 좀, 여러분들도, 네,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도 안 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운동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뭐 당연한 일이 됐다는 게, 네, 그게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닐까요? 지금 살짝 제가 이 댓글이 살짝 조금 늦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이거를 제가 조금 뒤에 늦게 이렇게 갑자기 읽어드려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저도 매일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습관 좋다. 배울 게 너의 습관. 어렵지만. 네. 네. 자, 그럼 다음. 음악 제작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음악 제작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제일 조금 어렵기도 한데 저는 이제 가사를 쓸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가사를 이렇게 조금 채워 나가면서 이 곡이 뭔가 그림 내 머릿속 안에서 이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다음 질문이 형 동생 준성인데 형 번호가 뭐더라? 가 질문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밈이에요? 이런 게 밈이에요? 네. 파이팅.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콘서트, 네. 이런 게 요즘에 밈이구나. 네. 네. 귀여워. 아니, 다른, 뭐가 그게 잘못 올라온 건줄 알고 저는. 네. 재밌네요. 밈 모르는 준영이 귀여워. 아니, 저 아는 거좀 있어요. 네. 뭐, 제가 또 나름 더 앞서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저런 거는 또 몰랐고. 어쨌든. 네, 다음. 이거 하나는 내가 최고 하는 것은. 아, 글쎄요. 최고는. 글쎄요. 제가 뭐가 최고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찾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자부심을 갖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면은 제가 몇 개를 한번 곡 만들기. 아, 저는 곡 만들기는 사실 뭐 최고라고 생각은 절대 해본 적이 없고, 네. 하지만 뭐그 변두리 정도까지라도 가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굴 책아네 감사합니다. 용이 최고. 네. 그래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하시니까 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평생 노래 못 듣기, 평생 한식 못 먹기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식 못 먹기가 낫죠. 네, 한식 못 먹기가 낫죠.
한식. 네,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한식 못 먹기가 나아요. 그 다음 질문은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 들리기, 모기 소리는 안 들리는데 모기에 계속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들리는 거랑 모기 소리는 안 들리는데 모기에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 들리는 게 낫죠. 안 들리는데 계속 물리는 거는 어우, 네. 다음 질문 이런 게 밈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왜 밈이지? 혹시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이게 왜요? 이게 무슨 진짜 이런 거면 정말 이해를 못 했다. 홍대 지하철 타고 가야죠.